오늘은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승찬 강설이라고, 무비스님. 지금 무비스님 화엄경이 81권이 나왔나요? 화엄경 그 완역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화엄경 완역이 궁금하시면 무비스님 걸 보세요. 그리고 저도 화엄경 자료 찾을 때 참고했었고, 그 번역이 좋으니까 81권으로 거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엄 십지경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80권 아마 화엄경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번역해서 올려놓으셨대. 출간해 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무비스님이 이제 번역해 놓으신 책 중에 대승찬 강설이라고 있는데, 대승찬이 지공 스님이 쓰신 글이에요. 짧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풀이해서 이 정도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요것만 지공 스님 글이잖아요. 여기 요 부분. 이렇게 짧게 짧게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머지는 풀이고,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구절, 여러분은 익히 하셔서 지루하실 수 있는데, 지루하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공 스님이 양무제 때, 달마대사 왔을 때 우리 일화에 보면요. 달마대사랑 양무제가 문답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뭐 성스러운 거 없습니까? 없다. 당신 이름 뭡니까? 달마 모른다. 거기서 할 얘기를 다 했죠. 그 당신이 불법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공덕 없다. 성스러울 것도 없다. 그런 진리도 따로 없다. 나 이름도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달마가. 필요한 얘기만 다 해줬는데, 양무제는 자기가 불교 학식도 대단하고, 불사를 얼마나 일으켰어. 불교 좋아하는 왕이니까. 공덕을 엄청나게 지었는데, 달마가 무시하니까, 안 좋았죠. 그래서 저거 죽여야겠다 했는데, 옆에서 말린 양반이 지공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왕한테, 그 양반은 관세음보살 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냐 하니까, 이제 왕이 뉘우치고 이제 찾아가는. 그래서 그 양무제에게 자꾸 불교를 가르쳤던 당대 고승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요, 달마가 들어와서 따로 또 최상승선을 얘기 안 했어도 이미 지공스님 같은 분은 최상승선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달마가 안 전해줬으면 몰랐을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달마가 또 들어오면서 획기적으로 그런 선풍을 최상승선, 곧장 참나자리 들어가는 선. 요게 최상승선이거든요. 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안엔 참나가 이미 있어요. 참나는 뭐냐? 순수한 알아차림의 자리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IM이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감 그러잖아요. 이 존재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건 에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어요. 우주에 나만 있어요. 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나예요. 그래서 이 억지로 나라고 하지, 그냥 이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요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에고한테 끝없이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존재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언제, 어느 시점이 있더라도. 기절했을 때 이럴 땐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요, 나중에 참나자리 알고 보면 기절했을 때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런 체험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깊은 잠에서도 일어나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무의식 세계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 우리가 당장에 몰라요. 근데 지금 생시에는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깨어 있을 때는 알아차리고 계시죠.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일 난감한 분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데요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존재감을 모르겠다고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하는 것도 또 어딥니까? 어디서 내가 있다 없다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 찾아가 보세요.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에고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에 가려가지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내가 나한테 줘버리면, 이 에고가 모든 이 생각을요, 나 자신한테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데만 집중해버리면, 다른 생각은 다 몰라 해버리고, 한 생각을 살려가지고 내가 나만 봐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나란 존재감의 복귀예요. 그 상태가 결국 이게 반조선입니다.
왜 반조냐? 이 뒤집을 반자. 뒤집어서 비춰봤거든요. 에고가 생각, 감정, 호감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나를 봐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4조 말년에 이제 그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노인이 찾아와서 법을 받고 싶다. 그래, 그럼 얘기를 해봐라. 얻은 소식을 얘기해봐라. 고양이가, 아니,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니까, 아, 견성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제자인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간다. 그러니까 내 후계자가 될수 없다. 이거지.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게 생겼다. 못 된다 하니까 이 양반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알겠다고 징표로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절에다가 알았다고 하고 내려가다가 어떤 처녀 수태예요. 처녀가 그냥 임신을 해요. 동정녀 임신, 거의 신화적인 얘기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냥. 그 스님이 죽어버리고, 죽어버린 이후로 이 처녀가 배가 불러서 일을 나요. 그러니까 이게 흉측하다 그래서 이게 자꾸 버렸는데 또 살아 돌아와서 나중에 좀 키우다가 절에 데려가는데 그 절에 데려가요. 그 절에 딱 가니까 이 양반이 이미 보통 선근이 아닌 게그 대웅전 들어가서 이 오줌을 탁 놔요. 오줌을 누니까 스님이, 다른 스님이죠. 이제 그 밑에 스님이 와가지고 뭐한 짓이냐 하니까 이 청정한 곳에다 오줌을 누느냐 하니까 그러면 더러운 곳을 얘기해 주라. 내가 거기다 사바세계에서 더러운 곳을 얘기해 주라. 거기다 오줌을 넣겠다 하니까 아, 내가 상대할 그릇이 아니구나 해서 사조를 부릅니다. 센놈 왔습니다. 해가지고 사조가 출동해요. 그래서 사조가 나와서 딱 보니까 그 양반인 거예요. 가는 길에 죽어서 다시 온. 그래서 그 소나무를 가지고 서로 확인해 가지고 출가시켜서, 어렸을 때 출가시켜서 5조 홍인대사예요. 근데 아까 그 화두 재밌잖아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고양이가 맛있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쥐가 사료를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양이 밥이 쥐거든요. 쥐가 쥐를 먹었습니다. 요소래요. 내가 나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고가 참나를 봐버리면 내가 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 아닌 걸 찾아다녀야지 생각이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데 내가 나를 먹어버렸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공해졌습니다. 이 소리예요. 나 그거 체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도 알았구나. 그게 반조선이에요. 반조선. 반조선만이 최상승선입니다. 화두니 뭐니 하는 건 방편이고요. 화두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 먹고 해서 들어가면 반조선이에요. 연불선도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내가 나무아미타불이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반조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면 반조선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미묘하게 달라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딱, 아, 하면 반조선입니다. 근데 나무아미타불을 오래 해가지고 저한 덩어리로 아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생각이 그 염체가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때쯤 가면 견성한다. 그러면 최상승선은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벌써 걸리는 걸 전제하잖아요. 반조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참나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 나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나무아미타불이건 이목고건 몰라건 상관없어요. 돌이키면 그 자리예요. 손가락 하나 딱 들어도 여러분이 이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 보는 나를 바로 알면 반조선이고 손가락만 일단 한 10년 정도 한번 바라봐 보자. 그 다음에 견성하겠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선은 선이에요. 똑같이. 다만 최상승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큰 그림에선 다 반조선이죠. 모든 선은. 다만 반조선을 최상승선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 자리 바로 돌아볼 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달마가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달마 하는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는 그런 선풍이 약했는데 달마가 와서 그 선풍을 당시 인도 최고 유행하는 선이 하고 착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유행한 거죠. 인도에서 바로 수입된 선이.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그전에 불교 들어왔을 땐 그럼 그런 선 없었냐? 선은 무조건 원래 큰 그림에선 다 반조선이죠. 다 참나 찾는 거니까. 근데 곧장 돌아다 보는 반조선 있죠? 그게 최상승선. 바로 보는. 이미 나는 완벽하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다. 아니면 몰라 해버리면 그 자리다. 판단 중지하면 바로 그 자리다.
이미 난 참난 거예요? 부처인 거예요?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만 몰라 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부처인 거예요. 요 방식이 제일 빠른 선인데, 이거를 그 지공 스님이 대승찬에서 노래해요. 그런 거 보면, 달마 이전에 없었냐?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다만, 달마 때, 달마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겁니다. 중국에 새로운 문물, 그 새로 이렇게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듯이 인도에서 새로운 어떤 선법이 들어왔대 하면 한번 난리 나죠. 그렇게 해서 한번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지공 스님이 재밌는 게요. 이분이 그 양무제 말고 그 전에 다른 왕은 지공 스님을 옥에다 가둬놨는데요. 옥에 갇혀있는 이 양반이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발각돼요.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본 사람이 많으니까 가보면 또 옥에 항상 있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좀그 유체이탈 아닙니다. 일반 유체이탈이 아니고 그거는 그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백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체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혹세무민한다고 그 옥에 가두었는데도 막 이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요. 앞에 써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 생기니까 알아보니까 보통 양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셨다. 화림원이라는 데다 또 모셨다. 양무제는 또 아예 이제 그분한테 불법을 배웠고요.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살던 분이고요. 한번 보시죠. 원래 이렇게 짧으면서 불교의 진리를 딱 간결하게 전달하는 글이 좋은 게 신신명이 좋죠. 신신명 같은 글이에요. 신신명 증도가가 좀 길고 대승찬 요런 다 짧은 글들이에요. 비교적.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 신신명 기억하시죠? 제가 견성 콘서트 제일 처음 한게 신신명인데 거기 시작이 재밌잖아요. 지도 무난하니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 유형 간택이라. 묻고 따지지만 않으면 바로 그 자리다. 간택만 안 하면 그 자리다. 또그 무문관이라는 선문답 집 시작 부분이 재밌어요. 대도는 무문하니, 대도는 문이 없으니. 그게 재밌잖아요. 지도는 무난하니,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 판단만 멈추면 바로 도다. 판단만 멈추면 바로 참나다. 지극한 도는 따로 들어가는 문이 없으니, 대도 무문이니, 천차유로라. 모든, 각종의 모든 길이 다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참나로 복귀만 하면 그게 다 길이다. 복귀하는 길이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판단 중지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염불이건 그게 화두건 놔버리면 바로 그 자리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건 그 생각 일으키는 자리 돌아보시면 그냥 거기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길이 돼 버려요. 모든 감정이 다 길이 돼 버리고 모든 수련법이 다 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극한 도는 문이 없으니 모든 것이 천차라는 건 천차만별의 다양함이에요. 다양한 그 길들이 모두 다 길이 된다. 왜냐? 지금 무슨 생각하시든 그거 뭘 하시면 그게 수련입니다. 무슨 생각하시건 이 생각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생각하는 놈은 뭐냐? 하면 그 자리가 다 수행. 바로 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대승차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대도는 또 항상 제목 시작이 대도는 항상 목전에 있으니 눈앞에 있으니 여기 있대요 지금. 근데 눈앞에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한문에서 목전이라는 건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라는 거. 항상 여러분 뭐 보고 있죠? 볼때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보고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목전에 있으니 비록 눈앞에 있어도 보기가 어렵도다. 지금 이 보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사실은. 항상 지금 내가 뭔가를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 그 자리 같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지금. 근데 지금 뭐가 참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뭔 소리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죠. 소리, 어떤 소리나 형색, 보이는 모양, 그리고 말, 이런 것들 지금 소리도 안 내야 되고 모양도 없어야 되고 언어도 떠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그거 다 있어도 상관없다는 제거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도는 지금 항상 너 눈앞에 있다 뭘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이 자리 여기 있다 지금 그 다음 구절이 언어가 곧큰 도이니 그 말하고 떠드는 게 그대로 도이니 뭐가 알아차리니까 말하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말하고 떠드는 자리가 그대로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도 없이 이미 도는 드러나 있다. 이미 나라는 존재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야 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번뇌가 지금 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도의 어떤 왜곡된 작용일 수는 있어도 도의 작용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 감정, 오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에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뿌리 자리만 바로 직시하면 그대로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래 번뇌는 본래 텅 비어 고요하지만 번뇌도 결국 생각, 감정, 오감에서 일어난 번뇌도 결국 참나의 작용이니까 원래 텅 비어 있는 거다. 그런데 망년된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서 서로 얽혀서 복잡하게 됐을 뿐이다. 아무리 복잡해졌어도, 아무리 복잡하고 번뇌가 아무리 다양해도요, 그 다양한 번뇌가 나온 자리 들여다보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는 따로 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속 시끄럽게 하는 그거 나온 자리가 도다. 그러니까 천차가 다 길이다. 대도는 따로 문이 없다. 옛날 그 대통령 되신 분은 대도문문 항상 쓰신 분 있죠. 대통령 되는 길에 나를 막을 문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쓰신 거고요. 그거는 요거는 그게 아니고 지극한 도는 따로 문이 없다. 그냥 한 생각 돌리면 바로 참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버릴 새도 없이 잡념을 버려야지도 아니고요. 잡념하는 중에 몰라 하고 잡념 일어난 자리만 돌이켜보면 그게 참나예요. 그래서 참나 자리가 성상하는 중에도 잡념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난 참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참나 51%만 봐주시면 아주 선 잘 닦고 계신 거예요. 잡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좀 전문용어로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찰나찰나 참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찰나삼매예요. 망상을 일으키면 망상 쪽에 마음이 더 가죠. 마음이 더 가도요. 찰나찰나 우린 참나를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찰나삼매라는 거예요. 찰나삼매만 얻으면 알아한다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깊은 삼매 필요 없어요. 찰나삼매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돌아가는 중에 참나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에 분명히 생각은 그 의식을 뺏기지만도 나는 참나를 찰나찰나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걸로 열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방불교에서도요. 사선전까지 깊은 사마타 들어야 알아한다는 파가 있고 찰나삼배면 충분하다는 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입바사나파들은 입바사나를 강조하는 파는 찰나삼배면 충분하다. 근데 원래 그래요. 이론이. 찰나삼배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몰입 4단계. 뭔 짓을 해도 참나가 느껴지는 단계. 그 정도면 여러분 그 이미 도인이에요. 선불교에서도요. 깊은 사선정 삼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선불교도 똑같아요. 아까 그 입바사나파들 있죠? 입바사나파 그 수련 안에서도 사마타보다 더 입바사나를 강조하는 파들이 있는데요. 거기랑 사실은 이 반조선이 하는 게 똑같아요. 실제 하는 거 보면 달라 보이거든요. 그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들어가면 똑같아요. 여기도 뭐냐면 확철되어 하는데 화두선 깨치는데 깊은 삼매 필요 없어요. 정확히 참나를 직시할 수만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언어나 생각 버릴 필요도 없다고. 그냥 몰라만 하시면 그냥 참나 자리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어떤 상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상을 취해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는 그걸 진실이라고 집착하면 끝내 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살불살조란 말이 나옵니다.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상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조사가 되고 싶다는 상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참나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견성이다 어떤 상도 있으면 안 돼요. 상이란 상은 다 몰라 해버리고 몰라 하고 있으면 깨끗한 상태가 부처인 거예요. 어떤 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독교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상을 갖고 계세요. 그거 버리셔야 하나님 만납니다. 똑같아요. 그 내용 써놓은 게 제 얘기가 아니고 무지의 구름이라는 기독교 서적 사보시면 중세의 수도사가 쓴 건데 자기 이름도 안 밝혀서 그게 익명의 수도사가 썼다고 해요. 거기 가보면 네가 생각하는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한 감정, 하느님한테 받은 그런 신비한 오감의 체험 다 그건 네 거다. 그거 다 무지의 구름에 던져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나옴. 똑같은 가르침이죠. 살불살조예요. 그게 기독교식 살불살조. 하나님도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세서 그렇지 불교식 말이 내가 만든 상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만난다는 그러니까 지성은 버리고 사랑만 품고 있어라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불교에 오면은 살불살조 형상을 버려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만 하나로 모을 뿐이지 마음만이 참나 자리에 집중할 뿐이지 판단을 버려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겨놓고 일념의 사랑만 남겨놓고 지성은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라. 불교는 몰라 해라. 모른다 해라 이 얘기죠. 같은 얘기고요. 자, 또 다른 얘기. 만약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생사의 바다 속에서 끝없이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며 윤회하리라. 부처를 숭배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부처를 숭배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범부를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져야 돼요. 그냥 몰라 상태가 부처 자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면 부처 자리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즉 부처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범부 중생 탐진치에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몰라 하고 계시면 여러분 본래의 순수한 그 이 참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속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참나가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서 51%의 힘을 행사해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좀 팔자가 바뀝니다. 정해진 팔자도 있겠지만 그게 벌써 이렇게 고급지게 그 팔자를 굴려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다른 몇 구절 하나 더 볼게요. 노력을 통해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라. 이게 반조선이에요. 내가 도를 얻겠다는 생각,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 범부가 싫다는 생각,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잠깐 사이에 도가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다. 요게 지도는 어렵지 않으니 선택만 하지 마라. 따지지만 마라. 그 얘기랑 같은 얘기죠. 학당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심심하시죠? 이 정도 얘기야 뭐 유튜브에서 질리게 들으셨죠? 또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듣고 또 듣고 해야지 몰라 괜찮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제가 만트라 하나 만들었죠. 옴마니 밤메옴에 대응하는 이제 옴 몰라 괜찮아. 육자 진언입니다. 이것도 옴 몰라 괜찮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말로 주문이잖아요. 뜻을 다 알고 해요. 우리는 몰라요. 옴 마니 바메옴 뭔 소리야? 근데 우리도 한번 우리 거 해보자는 거죠. 옴 옴은 인도 말 아닌가요? 그러면 암 몰라 괜찮아 하시면. 옴 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옴 할 때 집중했다가 몰라 괜찮아고 탁 놔버리면 그대로 참나 자리가 드러납니다. 심심하면 이러고 노는 거죠. 우린 심심하면 견성 체험하는 거죠. 노느니 견성 체험하시고. 진짜로 노느니 견성 체험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견성 체험 다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요.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보느라고 참나를 덜 봐요. 그때도 자꾸 자각을 해주셔서 참나로 내가 논다, 참나로 살아간다는 거 확고해질 때까지 계속 의식하셔야 되고 또 심지어 확철대오가 돼서 내가 뭘 해도 참나로 한다는 거 알아도 마음 한 번 더 내주면 더 밝아져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틈날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틈날 때마다 몰라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옛날에 고승들 죽을 때까지 화두 잡은 이유가 참나 몰라서가 아니고요. 참나를 알아도 딴 생각하면 거기에다 에너지 더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나를 다 알아도 죽을 때까지 화두 잡아요. 예전에 그 효봉스님 같은 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앉으실 기력이 없으니까 천장에다 끈 매달아서 끈 붙잡고 앉아서 무라 그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할 때마다 확확 빛이 더 밝아졌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은은하게 밝아지는 단계는 이제 확철되어오면 늘 은은하게 밝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한 번 마음 내줘야 확확 밝아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알아도 내가 딴 생각하면 약해져요. 내가 거기에 집중해 줄 때마다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이 권능이 흘러나와요. 지혜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TV 보다가 하세요. 좋잖아요. TV 보고 재밌어. 아, 재밌다 하다가 모른다. 한번 하면, 오, 몰라, 괜찮으면 확, 확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수시로 하시면 일상이 되게 하세요. 자, 있음과 없음은 우리 망령된 마음이 세워요. 있다 없다는 유무는 이원성은. 근데 이 두 개의 있다 없다 이름으로 이름은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따지는데 있다 없다로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만 없으면 본래 참되고 여여하다. 여여하다. 여여하다는 거 똑같으려 똑같으려니까 항상 똑같다예요. 현상계에는 항상 똑같은 게 없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여여 그러면 그거는 시공 4차원 시공간 밖의 세계 얘기예요. 참나 차원에서만 똑같지 현상계에서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상하니까. 그쵸? 벌써 1초 흐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없으면 우리가 따지지만 않으면 여여한 참나의 세계에 그대로 접속한다. 만약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그거는 그물로서 산에서 물고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고기 잡으러 산에 가는 사람과 똑같다. 맹자에도 나오죠. 연못구어라고 물고기 잡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얻고 싶으면 생각은 여전히 에고의 차원이잖아요. 생각으로 아무리 멋있는 생각을 해도요, 그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당 오실 때는 그런 거좀 몰라 해버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이 좋은 기회에 참나가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몰라를 안 하세요. 제가 다눈 감고 몰라 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눈 부릅뜨고 계신 분 있고, 그러니까 눈 감아야 할 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눈 감고 참나에 집중하세요 할 때도 눈 부릅뜨고 참나를 찾는 게 아니라 멀뚱멀뚱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홍의각당에서 말한 참나란 어느 경에서 말하는 뭐랑 같고 인도 마하리시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로 참나를 찾고 계시죠. 요거 백날 찾아보세요. 몰라 한번 하면 참나를 바로 만나는데, 이 짓을 아무리 해도 제가 늘 얘기하는 비행기 활주로를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남보다도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땅 위에서 달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야 비행기죠. 딱 날아서 뜨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찾으셔야 됩니다. 헛되이 공만 들일 뿐 이익이 없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으로 부처 찾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체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묻고 따지지 마시면 그대로 참나 자리에 합일이 되고, 그러면 번뇌가 있네 없네 따질 필요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뇌를 제가 늘 얘기하는 번뇌를 그 밑빠진 독인 우리 에고의 번뇌를 연못에다 던져버리는 격입니다. 참나에다 던져버리면 좋다 싫다도 필요 없어집니다. 번뇌가 문제다 아니다도 없어져요. 참나 51%면 번뇌도 문제를 못 일으킵니다. 네. 오히려 그 번뇌가요, 보살도의 재료로 쓰여버려요.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하다가 몰라 해가지고, 참나에다가 그 배고프단 마음 탁 던져버리면요, 초연해지거든요. 또 배고프죠, 좀 지나면. 하지만 한번 탁 던져보시면, 그 작은 생각에, 에고의 그 배고픔이라는 나 죽겠다는 마음이 참나 자리에 탁 던져지면요, 이게 육바라밀의 옷을 입어버립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배고플 텐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배고팠을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요. 이렇게 좀 마음이 커져요. 신기하죠? 그럼 이 에고가 이 배고픔이라는 게 오히려 보살도의 훌륭한 재료가 돼 버려요. 남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다까지 나와 버려요. 이 육바라밀이 알아서 우리를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하고 참나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번뇌가 탐진치가 올라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없애야 해탈한다 그러면 소승이에요. 이거를 참나 자리에다 던져버리고,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참나가 알아서 해야 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해야 하고, 하나님한테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겨버리고, 몰라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쉬면요, 하나님이 그거를요, 연금술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사역에 쓸수 있게 탁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해 줍니다. 방금 네가 느꼈던 그 체험, 그 고통, 그 생각 요렇게 쓰면 아버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보살도 같으면 던져 넣으면 요렇게 하면 중생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게탁 나와 버려요. 그러면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하루 종일 바빠요. 나한테 일어나는 고민을 던져 넣었더니 중생을 살릴 답이 나와 버려요. 아, 그러면 또 모른 척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움직여야지. 답을 아는 건 난데 중생들은 답을 모르는데. 그럼 중생들이 무시해도 내가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살도가 나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마음이라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마음. 집에 누가 그 일하러 나가야 되면 아버지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니 또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막 일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움직이잖아요. 보살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제 얘기대로 하다가 보살 되시면 이제 완전히 낚이신 거죠. 이제 힘든 삶이 펼쳐져요. 그냥 내 개인 삶만 신경 쓰고 싶어도 자꾸 보여요. 보이고 이건 나밖에 못 보고 있는 거라 내가 안 움직이면은 아무도 이걸 몰라요. 중생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모련한 보살이 되세요. 경험 속에서. 저는 몰라 괜찮아 하시고 늘 자명한 것만 선택하세요. 이 얘기만 드려도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놀라운 보살이 스스로 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신성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몰라 괜찮아와 자명함. 둘로만 얘기하면 몰라와 자명.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과 신성과 함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서 지금 참나자리에 돌아가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올 테니까. 보세요.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빛을 되돌려서 생각 감정에 에고의 생각 감정 노름에 집착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빛을 돌려서 근본에 돌아오면 본래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으면 빛을 돌려서 근본에 돌아오면 거긴 아무것도 없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으면 그릇이 깨져버린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선문답 들으시고 아, 쥐가 고양이 사료를 먹다 그릇을 깼나 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그렇게 푸는 분도 봤어요. 지가 고양이 사료를 먹으려면 얼마나 깨어서 먹었겠니? 그렇게 공부를 해라. 뭐 그럴싸한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바로 참나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선문답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덕담이긴 한데 선문답은요 바로 참나를 만나게 도와주는 그 가르침들이지 이렇게 공부하면 언젠가 될 거야 가르침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푸신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있죠. 판치생모. 판자 이빨에서 터럭 나온다. 요게 달마가 앞니가 없대요. 이게 판자 이빨이에요. 우리 앞니가 넓적하잖아요. 판치에서 터럭 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입 다물고 앞니에서 이끼 낄 때까지 수행을 해라. 그럼 이거는 최상승선이 아니라니까요. 오래 수련하다 보면 언젠가 터진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맞는데 선문답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선문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마가 앞니가 없어요. 원래 전해오는 말에. 그러니까 달마에 있지도, 저 부처되고 싶어요. 달마에 있지도 않은 앞니에서 터럭 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 귀신 방귀 뀌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귀신도 안 보이는데 방귀까지 끼고 있다. 부처가 되고 싶다는 게 그런 거다. 되고 싶어 하지 말라. 그럼 바로 부처다. 이 얘기 하려고 없는 앞니에서 터럭 나는 소리 하네. 귀신 방귀 뀌는 소리 하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면박을 줘버리는 거. 그러면 쏙 들어가겠죠.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그럼 부처가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거 알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평생을 바친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바로 참나는 바로 알고 주인공으로 그냥 참나로 살아야 되는 문제지. 그거 견성하는데 뭐 몇십 년씩 걸린다?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바로 그대로 드러난다. 참나 자리가 이 얘기만 하고 있죠.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하겠는가? 그러니까 말해놓고 나도 참 돌이키면 바로 부처다 이 말을 해놓고도요. 누가 이런 말 이해하겠는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자신한테서 찾아라. 너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해하시죠? 집착이 없으면 바로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다시 그물에 걸린다. 몰라 하면 바로 부처 자리인데. 아, 부처 되고 싶어. 그럼 바로 그물에 걸린다. 또 낚여요. 그래서 또 함정에 빠져요. 몰라 하면 바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부처 되고 싶어. 그럼 바로 지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신기하죠? 자비로운 마음은 일체에 평등하고 진실하면 곧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나리라. 모두를 둘러보지 않는 그 자비의 마음, 그러니까 일체 따지지 말고 모두를 나랑 둘러보지 말고 전체를 나 하고 있으면 바로 참나 자리예요.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일체를 여러분 나다 남이다 구분하지 말고 나 해보세요. 그게 몰라랑 똑같은 소리예요. 모르겠다. 일체가 나다 하고 있으면
지금 눈 뜨고 지금 그대로 보이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 말아보세요. 나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맛이 달라지실걸요? 전체가 통으로 하나라는 느낌이 드십니다. 나라는 존재감만 우주에 꽉차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그냥 참나 자리예요. 요거를 체험 안 하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 계속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이 들으면 지금 이 책도 누가 보면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요, 그 내가 경전 좀 안다 하면서 머리로 풀어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입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문을 다 외우고 있나 불교 논들을 다 외우고 있으나 마음속은 언제나 바싹 말라 있구나, 참나를 몰라서 애가 타 있구나. 하루아침에 근본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면 진열을 갖추어서 모자랄 게 하나도 없도다. 하루아침이라는 게딱한 생각이에요. 몰라 하니까 부족하다, 많다, 적다, 부족하다, 뭐 넉넉하다 생각도 몰라 해버리시라고요. 그럼 그게 넉넉한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상태. 만족뿐인 상태. 소승 수행자들은 마음마다 이 탐진치랑 싸우고 있으니 그 탐진치를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로다. 그런 마음도 품지 마라.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니까 탐진치와 이 오원의 작용을 버려야 열반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대승선법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한권좀 읽어봤어요. 어떠세요? 익히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몰라 괜찮아 하라는 얘기구나 하시면 된 거예요. 자, 이런 걸왜 읽어드렸겠어요? 이런 이론을 갖추고 몰라 괜찮아라는 실천을 하시라. 그러면 이게 2차입니다.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 그 진짜 참나, 이 진짜 견성이라고 인정 못하는 견성이 있어요. 오셔서 바로 몰라 하시다 보면 참나 만나요.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버렸어요. 학당 얘기한 멘토들이 아, 그건 아직 견성 아니고요. 왜 그런가요? 지혜가 아직 부족하세요. 예, 이게 참나고 이게 에고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감으로 존재하실 때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미묘하게 같으면서 다르지 않나요? 체험은 똑같은 체험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셔서 몰라 하시면 제 강의 듣다 몰라 하다 보면 참나 자리가 선명해요. 나라는 존재가 선명해요. 왜 그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안 부르냐면요. 참나 체험은 맞고 견성의 체험이긴 해요. 분명히. 그런데 제대로 된 견성 체험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견성은 정액상수라 선정과 지혜가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혜의 업장이 안 털려서 그래요. 지금 선정만 털렸지. 지혜의 업장이 뭐냐면 이건 참나고 이게 에고고 에고는 무상고 무하고 참나는 상락아정하고 영원하고 에고가 참나에서 나왔구나. 이걸 정확히 자명하게 인가하고 몰라하고 딱 나라는 존재로 계실 때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견성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부족함, 아직 업이 안 틀렸기 때문에 그 선정만으로 참나를 체험하신 분은요, 지혜가 아직 자명하지 않아서 또 온갖 잡설에 금방 끌려가 버립니다. 이 자신의 참나 체험을 다른 방식으로, 자명하지 않은 진리로 설명할 때도 금방 끌려가 버립니다. 그걸 견성, 체험은 분명히 하신 건 맞는데, 제대로 된 견성 체험을 안 보고, 저희가 그런 분들은 그 신사 드려요. 좀더 나가서 좀, 지혜가 좀더 익으면 문사 드리고요. 아직 다 이게 9급입니다. 아직은. 다 9급이에요, 지금. 학사 때 저희가 8급 드려요. 8급, 7급 이제 학사 가면 들어가는데 그 학사랑 그 앞에 단계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학사는 아공, 복공을 지혜로 인가해요. 인가하고 몰라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몰라 할땐 똑같아 보이는데 자명하게 아공, 복공을 꿰뚫어 보고 몰라 하고 있는 거랑 개념이 정지가 안 됐는데 몰라 하고 있는 거랑 선정은 똑같은데 지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견성이 못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견성. 제대로 된 견성이 못 됐다는 건 업장이 아직 안 털렸다는 거예요. 지적인 업장이 안 털렸어요. 선정의 업장은 털렸는데. 그게 합쳐지면 견성 체험이 되면 제대로 된 견성 체험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견성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상태가 짧건 길건 확실하게 견성 자리를 보신 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익어갑니다. 제대로. 참나를 제대로 체험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 체험 분명히 체험이긴 한데 선정 위주의 체험인 거예요. 어느 한 방면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잘못 지도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하다 참나를 만났어요. 근데 아공, 복공의 그런 지혜를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참나 체험만 했지. 그러면요, 이 못된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기공이네, 그려버려요. 무기공은 그게 아니에요. 무기공은 참나 상태가 아니고, 무의식 상태, 멍한, 잠잔 상태를 말해요, 무기공은. 또렷이 참나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부합 안 되면 흔히 무기공이라고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혜가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무기공이네요. 남방불교에서도. 그 상태에서 화두 들었나요? 화두 안 들었는데요? 무기공이네요. 쉽게 그냥. 아니에요. 무기공 아니에요. 참나 체험이에요. 지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참나 체험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십지보살이 돼도 참나는 그 참나 체험이에요. 너무 세게 나갔네요. 십지까지. 일지보살이 돼도 그 참나가 그 참나. 다른 참나란 게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무기공이라고 해버리면 이 양반은 이제 죽는 거예요. 앞으로 수행 끝난 거예요. 뭘 수행해도 계속 그 상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끝난 거죠. 쉽게 이런다니까요. 화두 하는 데는요, 화두 안 잡으면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화두 안 잡고 참나 체험하면 무기공이라고. 잘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은 화두선 해도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나 모르는 거는 쉽게 무기공이라고 질러버리더라고요. 절대 무기공은 아닙니다. 무기공이라는 건요, 여러분 주무신 거예요. 무의식이 51%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긴 해요. 참나를 체험했더라도 무의식이 51% 되면요, 거의 잠잔 거랑 진배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렷하게 참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화두 안 들었다고 화두 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혜를 모른 채로 그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지혜만 채우면 돼요. 이게 상황별로 진단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그냥 흔히 무기공이네. 남 비방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 수작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서. 공부는 아주 이게 과학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참나 상태에서 살다 가실 수 있어요. 그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함부로 남 재단해가지고 같이 실족하려고.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스님 중에. 참나 상태로 있다 보니까 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참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견성 체험으로 깊이 체험하신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럼 지혜만 인도해주면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에고와 참나를 구별해봐. 그러면 우리 학당 같으면 바로 견성하실 텐데 제대로 된 견성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아세요? 어떤 스님이? 그거는 잘못된 선정이야. 그래서 같이 죽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모르는 분이 막 지를 때 제일 무섭습니다. 막 질러버려요. 겁이 없죠.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제 강의 듣고 점검해 보세요. 진짜 무기공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의식이 성성했는데 고요하면서 적적 성성했는데 나더러 무기공이라고 한다. 그거 아닌 겁니다. 참나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